네, 안녕하세요. 엉터리 미대생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요,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, 네, 바로 이 SH 피규어 시리즈죠. 요 투카이저 한번 준비를 해봤고, 오늘 요 투카이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요 SHF 투카이저 한번 만져봤습니다. 상당히 잘 나온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앞서는 젠카이저처럼 이 프로포션 좋지만 가동률이 좀 안 좋다, 요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리뷰 중에 그 역체감이라고 해야 되죠, 역체감을 좀 했었는데, 이 투카이저를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카이저 고카이 레드를 같이 이제 만져보는데, 상당히 이 고카이 레드가 조금 프로포션이라든지 그런 조형적인 게 깨져 보이는 게 갑자기 느껴지는 겁니다. 원래는 그 고카이저 리뷰를 찍을 때만 해도 아, 이 정도면은 잘 나왔다, 이 정도면 되게 좋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, 확실히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, 그런 거는 조금 뒤처진 것 같습니다. 역시 오늘 제가 좀 느낀 점은 이 진골조 이 고카이 레드를 구해야 된다 라는 걸 오늘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요 투카이저 만져봤고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드디어 DX 로봇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분량이 작아 상당히 걱정되는 거였다. 무언가 해야 된다. 네,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본 건 요 투카이저가 타고 다니는 투카이 5의 조종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상당히 당일치기로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많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, 원래 시간을 갖고 만들어도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하여튼 이걸 만든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. 어떤 이유냐면, 네, 바로 요 고카이저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요 고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카이 달인이라는 요 조종석을 같이 초회 특전으로 껴주었기 때문에 제가 요 이 고카이저랑 같이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. 실버형은 빠져있자. 예, 어찌됐건 요 하이라이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.
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요 SHF 투카이저랑 투카이저의 조종소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젠카이저 작 중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이렇게 모형화가 잘 되니까 정말 기분 좋게 리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이 제가 저번 주에 바쁜 나머지 상당히 늦게 업로드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젠카이저의 DX 로봇 한번 전부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모두 건강하세요.